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 성경책 스토리가 원더풀 스토리예요. 저번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슬프고도 나쁜 일을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슬프고도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이끄셨어요. 그곳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지키며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값을 주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게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만일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거야. 어느 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쟁이 뱀이 다가왔어요. 하와, 이 과일 좀 봐. 유난히 먹을 수 있지 않아?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 과연 그럴까? 좋지 않아. 하나님 저 똑똑해질까봐 그러신 거야. 잘 들어. 하와, 이 열매를 먹어도 좋지 않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될까봐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벌거벗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벨기에 평생 배로 기어다니라고 흙을 먹고 사는 벌을 내리셨어요. 죄를 지은 하나님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에덴동산에 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되는 슬픈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과에서 쫓겨났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끝. 나쁜 일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에 재밌는 책으로 들어올게요. 그럼 안녕!